꽃등불 시작할게. 꽃등불은 해방 직후 혼란한 시대 상황을 비판한 시야. 해방 직후 좌우익 대립이 심한 혼란한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시.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여기는 광복전이야. 여기도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하는데, 동그라미 치는 것은 밝음이고, 세모로 하는 것은 어둠의 이미지의 시야. 요두 시어들이 대비를 하고요. 태양은 좋은 거겠지. 태양은, 자, 우리 여기서는 조국 광복, 일제 강점기 때 광복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조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 조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태양을 등진 곳,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것이겠지. 그럼 광복은 언제 얘기했을까? 일제 강점기 때 얘기했겠지, 그지? 일제 강점기 암울한 상황. 암울한 상황을 의미하고요. 일제 강점기 때 조국 광복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 밤다 부정적인 시어야. 둘다뭘 나타냈냐면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고요. 우리는 시적 화자지. 시적 화자가 우리야. 우리는 허러진 성터, 안 좋은 거겠지. 성태를 헤매면서 허러진 성터는 뭘 나타냈냐면 빼앗긴 조국을 나타내요. 빼앗긴 조국,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오롯한 완전한 태양.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할까? 조국 광복, 언제 광복이 되겠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 뜯지 않았느냐, 그랬다는 거지. 가슴을 쥐어 뜯었다 이 말이지. 묻는 거 아니다. 묻는 게 아니니까 대답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했다는 거야. 무슨 법?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똑같은 이야기하모가 반복되고요. 반복법. 자,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했다. 10가지 10법이 사용되었고, 안타까운 일제 강점기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소망, 극복하려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는 동안, 자, 그러는 동안에 쭉 반복되고 있지. 자, 지금 여기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무슨 법? 대꾸법.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은 대꾸법. 그리고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거야. 일제 강점기 때 모습이야. 잃어버린 벗도 있다.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죽음을 맞이한 벗도 있고요. 벗 친구도 있고요. 떠나버린 벗도 있다. 더 이상 여기서 조선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간도라든지 일본으로 조국을 떠나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몸을 팔아버리고, 자, 마음을 팔아버렸대. 이거는 변절했다는 거야. 일제에 협력한 거야. 변절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야. 그런 동안에 드디어 36회. 요게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 기간이지, 그지? 강점 기간이고, 구체적인 숫자로 36회. 자, 그러는 동안에 36년이 지나간 거야.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제 광복이 되었어. 근데 그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근히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지. 그 겨울밤 달이 아직 차대요. 광복은 되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야.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지속됨. 오는 봄엔 봄 긍정적인 시여지.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완전한 광복의 시간이야. 지금 광복됐지만은 아주 혼란스러워가지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완전한 광복의 시간이고요. 그 어느 언덕, 꽃등불 긍정적인 시여, 꽃등불이라는 것은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 화합된 조국이야. 좌우익 대립이 없는 화합된 조국. 이게 화자가 바라는 거, 화자의 지향점이 돼. 지향점이고요. 아늑히 안겨보리라. 우리가 36년을 일제 강점기 때 힘들어하며, 그래서 죽은 법도 있고 떠나버린 법도 있고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일본한테 협력한 법도 있는데,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어. 그런데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뭘 바라고 있어? 꽃등불에서 안겨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화합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드러나 있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요. 시상 전개 방식은 과거 회상을 하고, 처음에 일제 강점기 때 회상하지, 그지? 과거 회상을 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회상이지, 회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뭐니?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 꽃등불에 아늑히 안기는 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뒤에 정리 한번 해보자. 소망할 때 숫자 이상하게 적혔지. 자,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현대시고 자유시지, 그지? 꽃등불이 제재고, 화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썼고, 해방 이후 혼란한 전국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족 국가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사람. 끝으로 드러나 있어. 어디로? 뭘로? 우리라고. 주제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올바른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소망. 올바른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1년은 일제 강점기 하의 모습이야. 그때 태양을 바랬다고. 광복이 되기를 소망했다고. 그리고 2년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광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고, 3년은 일제 강점기 하에 죽은 법도 있고 떠난 법도 있고 변질한 법도 있고 그 비극적 상황을 얘기했고, 4년은 조국 광복이 되었어. 그리고 5년은 현실에 대한 우려와, 현실은 그런데 아직도 차가워. 그래서 올바른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5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해방 직후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야.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어. 그렇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진영이 대립이 아주 심각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어.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고요. 좌우익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꽃등불은요,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강조하기보다는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될 혼란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 완전한 강복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는 봄의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등불에 안길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통일, 독립국가를 꿈꾸는 거야 하자는.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자,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가 대립하지, 대조되고 있지. 어둠은 태양이 등진 곳, 달, 밤, 그리고 흐러진 성터, 겨울, 밤 이런 걸로 나타나고 밝음은요, 태양, 봄, 꽃등불로 나타납니다. 자, 어둠으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강복기후, 민족분열, 일제강점기하고 강복기후의 민족분열 등이 모두 사라지고 밝음으로 대표하는 강복하고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해야수사라는 우리 했다, 그치? 여기서 우리 긍정적인 시하고 부정적인 시하고 한번 찾아볼까? 해야수사라 해, 긍정적인 시하고, 그 다음에 어둠, 부정적 시하고, 달밤 싫다고 했으니까 부정적 시하고, 눈물 같은 골짜기, 부정적 시하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뜰, 부정적 시하고, 그리고 청사는 긍정적인 시어고, 그리고 사슴하고 직품은요, 사슴은 약자, 직품은 강자인데 긍정 부정 다 아니야. 그냥 약자와 강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지? 요게 긍정 부정이지, 그지? 이런 거 다 뭐야, 있는 그대로 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슴이 아니지, 그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래서 상징적 시어들인데, 우리 상징 뜻은 뭐야? 상징은요, 눈이 안 보이는 거, 평화를 비둘기로. 그죠? 광복을 해로. 이렇게. 자, 원관념은 숨기고, 보조관념만 제시되고요.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뭐, 평화. 이런 것을 사물이나 관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뭐 평화를 갖다 우리 뭐, 비둘기로. 이렇게. 사랑을 하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이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어. 간섭적 상징, 원형적 상징, 개인적 상징인데 간섭적 상징은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는 매화, 국화, 대나무 이런 건 지조절개거든. 이래서 한 사회 안에서 공인되는 상징이 간섭적 상징이야. 매화, 대나무가 절개, 지조를 나타내는 거, 이거 간섭적 상징이고요. 원형적 상징은요, 누구나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누구나 그렇다고 역사, 문화, 종교, 삶 등에서 되풀이되는 반복성과 동일성, 누구나야 어느 세계에 갔으나 모든 인간에게 유사한 의미로 환기시키는 상징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해, 태양 그러면 밝은 이미지지. 밝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거야, 누구한테나 다. 요게 해는 밝음, 희망, 물은 생명력, 죽음, 재생. 요거는요, 어느 민족 어리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똑같은 상징으로 쓰이거든. 이걸 원형적 상징이라 그러고, 개인적 상징은 작가가 작품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특수한 의미로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징인데 개인적인 창작이야. 김준수의 꽃에 쓰는 꽃은 의미 있는 존재고, 우리 여기서 뭐 오롯한 태양 그러면 강복이라든지 아니면 꽃등불이면 민족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습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원형적 이미지는요, 밝은 빛 희망이지, 그지? 근데 상징적 이미지 1년의 태양은요, 조국의 독립 강복이고요, 5년의 태양은요, 분열된 민족의 화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 태양을 조국의 독립으로 본다면 태양을 등진 곳 흐러진 성터 겨울밤은 일제강점기지. 그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겨울달 밤도 차다 이럴 때는 강복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오연 태양을 강복 후 분열된 민족 화합으로 본다면 오는 봄은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강복의 시간이고, 그리고 꽃등불은
어떤 분은 새로 수립된 화합과 통일의 민족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있잖아. 뒤에는 해일 거야 아마. 해야소사 8번 문제 해야소사라는 해는 했으니까 그냥 풀어보면 되겠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